수원 씨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환경미화원 새벽 출근을 폐지했습니다. 새벽 3시 출근에서 6시 출근으로 변경한 건데요. 작업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.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. 다 함께 사무실에서 준비운동을 한 뒤 현장으로 향하는 환경미화원들. 가정용 쓰레기 봉투부터 대형 폐기물까지. 어두운 새벽 차에 실어 나르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밟고 넘어질 수도 있고. 칼 부러진 거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쑤시개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. 그래서 잡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이에 수원에서는 올해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출근 시간을 새벽 3시에서 6시로 바꿨습니다. 출근 시간이 늦춰지면서 미화원들은 작업 안전은 물론 삶의 질도 한층 나아졌다는 반응입니다. 아침에 나와서 일하니까 잠을 더 자고 야간에 잠을 더 자고 그러니까 덜 피곤하고 차 촬영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낫죠. 작업하는 게. 5시에 일어나면 되니까는 그 다음 날 부담이 없어가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여가 생활이 항상 좋아요. 자,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. 새해 화성 매송면 행정복지센터에선 점심 풍경이 달라지게 됐습니다. 그동안 정해진 점심시간 없이 서로 돌아가며 식사를 하고 민원을 봐왔지만 이제는 12시부터 1시까지 업무를 멈추고 다 함께 점심을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.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소화 분량이 개선되는 등 건강을 되찾은 느낌입니다. 또 오후 업무 시간에 보다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화성시는 11곳의 마을에서 점심 휴식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. 다만 공무 수행자들의 복지가 개선되면서 교통 혼잡이나 민원인들의 불편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지자체에선 보완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무 수행자들의 복지 증진이 행정 서비스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.